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입니다. 오늘은 기계주름 바지 있잖아요. 자, 여기에 기계주름 바지예요. 보면 이렇게 기계주름. 기계주름은 밑단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밑단을 이만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단을 이렇게 하면 기계주름은 특성상 이렇게 박으면 늘어나 버려서 바지가 이렇게 볼록해지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죠. 그 주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름을 우리가 다시 눌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주름 단은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손님이 길어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줄여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봤는데요. 자, 밑단을 일단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그대로 오바르크를 치고 밑단을 다리미로 살짝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는 살짝 됐어요, 밑단은. 근데 이걸 박는 게 문제죠. 이걸 박을 때 노루바리가 밀려서 이렇게 늘어나 버릴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해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지금 지혜가 필요하고 팁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 이게 뭐냐면 그 빼빠 있죠, 빼빠. 얇은 거. 우리가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끄럼 것들 박기를 할 때는 이렇게 높여 올려놓고 박는 방법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박아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딱 꼬부리고 이게 늘어나지 않게 원래 주름을 약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 오그라들어서 하면은 이 바지가 딱 이렇게 오그라든 척으로 하면 안 되죠. 실이 늘어나고 할 거 아닐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지 단을 이렇게 딱 잡고 그대로 놓고 이 단 자른 것을 그대로 이거 이렇게 얹어놔야 돼요. 스테이지 박을 차례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그대로 얹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서 얹었어요. 그러면 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싱에 얹습니다. 얹고 잡고 박을 만큼만 딱 접어서 정확하게 스테이지 간격을 딱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 원래 늘어나지 않는 이 간격도 여기를 딱 이렇게 선을 맞추고 여기에 맞춰서 시접을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 늘어나지 않게 딱 이렇게 딱 고정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옵니다. 그럼 밀리지도 않고 이게 딱 눌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루발에서 그대로 나가죠. 그리고 박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조심조심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최소한 여기까지 박고 다시 이걸 빼고 또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접어서 그대로 맞춰서 눌러놓고요. 이걸 다시 그대로 이렇게 끼워요. 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맞추고. 기계주름 참 어렵죠. 이렇게 잘못하면 옷이 늘어나서 옷이 모양이 흐트러져 버려요. 자, 이렇게 딱 맞췄어요. 딱 맞췄습니다. 딱 맞췄어요. 맞췄습니다. 이렇게 딱 맞추세요. 이렇게 일정하게 선을 딱 유지하고 적당한 이 원래 기계주름이 놓아졌던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박아줘요. 이렇게 그대로 박아주고 다시 여기도 이렇게 선을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박아줘 봅시다. 어려운 작업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이게 밀어여도 한없이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선을 잘 맞추세요. 원래 간격대로 이렇게 원래 주름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다시 또 빼고 자 다시 또 이렇게 또 잡고 이건 해줄 수 없는 옷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이렇게 딱 놓고 그 적당한 간격에 주름 분량을 딱 이렇게 맞춰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주름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진 이 그걸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맞추고 다시 이만큼 이렇게 해서 다시 스테치 맞추고 다시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도 쑥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원래 되어 있는 상태가 요 정도예요. 그럼 이대로 이렇게 구기세요. 이렇게 구기고 여기를 요렇게, 이게 만약에 이거는 바지인데요, 치마 같으면 티 같은 거 이런 게 되면 이거 천이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가 기능성 티처럼 이 통이 좁게 박아져 있는 옷들은 어깨를 지나가면서 이게 늘어나면서 줄어들고 해야 하는 게, 이게 바로 니트처럼 그런 기능을, 시보리처럼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게 상의라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바지예요. 통바지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박아줘도 입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거는 뭐 바지 발목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니까 이큰 넓이에서는 상관이 없죠. 뭐 이것이 늘어나서 안 늘어난다고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늘어나줘야 돼요, 옷이. 그죠? 이것은 통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안 늘어나게 박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늘어났죠? 박은 선이 안 늘어났어요. 박은 선이 안 늘어났어요. 주름이 그대로 있죠. 이것도 보면 주름이 여기 약간 벌어지는 게,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사리면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쪽에는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그죠? 딱 그대로 있죠. 이렇게 보면 그대로 있는 거죠. 주름이. 안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이렇게. 자, 그래도 한번 다리미에서 한번 다려볼게요. 자, 이 다리는 방법은 이거 가느린 빼바에 우리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박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는 것처럼 이쪽에서 단을 박으려면 어렵잖아요. 여기 딱 간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딱 맞추고 이 시접을 정확하게 딱 맞추고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꼭 눌러준 상태에서 딱 박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리미 한번 가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조금 전에 박은 거예요. 박은 건데 한번 보면 그렇게 늘어져 있지 않죠? 이것도 보니까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약간 이 상태가 지금 단정하게 눌러줘야 되니까 여기를 그대로 누르면 돼요. 이렇게 놔놓고 그대로 이렇게 늘리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 살짝 이렇게 꽉 눌러주면 원래 상태가 되죠. 눌러볼게요. 그대로 됐죠. 또 다시 이쪽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쪽도 저절로 눌러졌어요. 이렇게 되면 바지가 안 늘어나고도 옷이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해서 기계주름 바지. 자, 단 올릴 수 없는 것.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아세요? 소매 같은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매는 여기를 통과할 때 이렇게 좁은 소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 해줄 수 있는 옷이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도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 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안 늘어나면 다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냥 통 넓은 거는 괜찮아요. 발목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걸 이런 거는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통바지, 기계주름, 단 올릴 수 없는 것. 자, 예쁘게 모양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서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